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오전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추가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날 합동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우리여행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영업금지, 시간제한, 인원제한, 영업현태 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강력히 제한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으나 인원 제한과 영업 형태 제한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저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코로나 대외 정책 등을 착실히 이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순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저희를 낭떠러지로 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격감과 장기적인 방역 비용 부담, 플랫폼 업체의 횡포에 2중구, 3중구에 시달리고 있는 절실한 현실이지만 이번 손실보상법에 숙박업이 제외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에 대한 지원 심의에 본격적으로 나서 완전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